우리나라 어선어업의 현황은 어떨까요? 먼저 시도별 어선 척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총 65,835척 중 전남이 27,413척으로 가장 많은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어 경남이 13,850척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충남이 5,525척, 부산이 3,509척, 경북이 3,333척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그 외 우리나라 곳곳에서 어선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어업별 어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체 어선 65,835척 중 연안어업 어선이 가장 많은 37,785척으로 57%를 점유하고 있고 양식장 관리선이 22,414척으로 3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통급별 어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선 중 1에서 5톤급이 60%를 차지하고 1톤 미만이 21%를 차지합니다. 어선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업이 연안어업인 만큼 5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연안어업 업종별 허가 건수를 살펴봅시다. 전국 총 47,151개의 연안어업 허가 중 최근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복합, 연안자망, 연안통발어업의 비율이 전체의 9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